근데 이런 거 이걸 알아둬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거나 이제 치료약이 이제 백신이 먼저 나오잖아요. 치료약부터. 백신이 나오면은 시장은 무너질 거예요. 백신이 나오는가 동시에 날짜 뭐 디데이 잡고서 백신 나와서 이제 출시가 될 때면 무너져요. 대신에 치료약이 나올 때쯤 되면은 까꼬로 지수가 엄청 다시 세게 올라간다는 거. 자, 백신이 먼저 나와요. 그죠? 치료약이 먼저 나올지 백신이 먼저 나올지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뉴스를 알고 있는 거는 그죠? 치료약보다는 백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백신이 나온 때 시장은 무너진다. 그 다음에 치료약이 나올 쯤에서 시장은 반등을 주면서 완전히 이 코로나에 대한 안정권을, 코로나가 사라지니까 시장 경제가 안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올라간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와요. 그때는 어떤 주식들이 가냐? 당연히 엔터 놀자주가 가겠죠. 왜? 바깥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돌아다니지 못했으니까. 지루하고 아팠거든. 그럼 어떻게 살려면 바깥을 나가야 되잖아. 여러분들 콘텐츠 엔터 관심 있게 콘텐츠 부담은 이제 공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여행 이런 놀자주들이 간다 안 간다. 치료약이 이제 백신이 먼저 나오고 치료약이 나올쯤 돼서는 엔터 놀자주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수혜주들 중국 수혜주들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꼭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자, 놀자주하고 대선주, 그 안에 대선주도 들어가 있겠죠? 대선주, 놀자주, 엔터, 대선, 지수가 우리는 조만간 있다가 어차피 지수는 꺾어져요. 꺾어지고 나서 들어올릴 때 뭘로 올린다? 대선, 그 다음에 놀자, 엔터. 놀자 안에는 엔터가 있는 거예요. 신경 바짝 쓰고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먹거리죠. 먹거리니까 당연히 세계 경제가 확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심리가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돌아다니는 뭐가 있어야 돼? 차 있어야 되잖아. 그죠? 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옛날과 틀리게 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 안에 웅크렸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반도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치료약이 나올 쯤 돼서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올 때쯤 돼서 그때 변별도 늦지 않다는 거. 머리도 둬요. 요번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앞으로 봐야 될 거는 세게 힘이 테마가 힘이 센 애들은 뭐다? 지수가 하락해서 다시 들어올 때쯤은 놀자주가 움직입니다. 대선주 그 두 가지는 대선주는 무조건 끼고 가야 돼요. 알았죠? 테마 중에서는 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1년 6개월 남았어. 1년 6개월 그쵸? 우리나라도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지금까지 올라간 지수가 올라간 거는요, 시장에서 올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뭐다? 정치적인 거다. 이 시장은 정치적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거품이다. 거품으로 올린 거예요. 왜? 사람 심리적으로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주식시장만 해도 이거 살려놓지 않으면은 다 사람들이 불안으로 인해서 전 나라가 흔들린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이유는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좋다 나쁘다 아주 잘했어요. 잘했다. 미리 시장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미리 하는 건 좋은데 조심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짧게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짧게 싸워야 돼.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싸워야 되지만 우리 골드는 어떻게? 짧게 하지 마. 골드방은 지수가 하락장에서 딸 수 있는 종목 골라내서 중기로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중기로 우리는 들고 가.
하락장에서 오르는 종목으로 체크해서 중기로 들고 간다, 안 들고 간다? 들고 간다. 단기 안 한다. 여러분들, 유튜브 회원님들은 단기 하셔야 돼요. 단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단타가 아니고 단기야, 단기. 예? 단타가 아닌 단기요. 단타라는 거는 분 갖고 싸우는 거고, 단기는 일주일, 열흘 갖고서 싸우는 걸 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안에 정리하는 걸 갖다 단기라고 그래요. 그죠? 자,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단기 싸움을 해. 단타는 무조건 하면 죽고, 단기 싸움을 해라. 아셨죠?